수율의 극한은 대소관계입니다. 대소관계도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AN이라는 수열에 극한을 실었더니 알파에 수렴했다. 또 BN에 극한을 실었더니 베타에 수렴했다. 이때 얘들 둘이가 이렇게 나온다면 극한값도 똑같은 형태로 나올 거다. 맞죠? 그리고 임의의 값에 대하여 수열 CN에 대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게 성립한다. 그리고 알파와 베타가 같다. 얘랑 얘랑 우리 제일 많이 썼던 겁니다. 스퀴즈 정리 맞지? 얘랑 얘랑 같으면 얘도 극한을 쓰면 어디로 갈 거다? 같아지는 값으로 갈 거다 이 내용이죠. 그 우리 앞에서 배웠던 스퀴즈 정리입니다. 뭐 샌드위치 뭐 이거 이런 거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수열 AN이 아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9N제곱 그리고 N제곱 플러스 1의 AN 그리고 3N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왔어요. 어차피 얘는 얘보다 크고 얘는 얘보다 크다는 부등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뭘 구하는 거야? 수열 AN의 극한을 구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만 남기면 되죠. 그럼 양쪽에 뭐 하면 돼요? N제곱 플러스 1로 나눠버리는 거야. 그러면 N제곱 플러스 1분의 9N제곱이 될 거고 얘는 AN이 될 거고 얘는 N제곱 플러스 1분의 뭐 9N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양쪽에 뭐 하면 돼? 다시 리미트 쓰면 되죠. 자 이거 리미트 써버리면요 얘 어디로 가요? 9로 가죠. 맞지? 얘는요 9로 가죠. 따라서 얘를 둘이 같죠? 그럼 중간에 얘도 뭐 할 거다? 같아질 거다 라는 내용이에요. 맞죠? 얘도 9의 수렴하고 얘도 9의 수렴하면 중간에 얘도 당연히 9의 수렴하겠지. 자 그 다음 봅니다. 사인 나왔네요. 맞나요? 자 사인 n 세타 그리고 1 플러스 n 제곱 돼 있는데 우리 내용 봅시다. 문제에서 사인 n 세타가 범위부터 판단합시다. 사인 n 세타라는 거는 어차피 움직여봤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움직입니까? 사인 세타라는 값이 사인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사인의 범위 어차피 코사인 사인은 전부 다 마이너스1과 1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럼 얘는 지금 뭐하고 뭐하고 사인인데요? 마이너스1과 1이죠. 세타는 지금 뭔지 몰라요. n에 n 집어넣고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해봤자 세타가 뭐 4분의 8, 5분의 8을 넣어버리면 무슨 값이든 다 넣을 수 있거든. 그럼 얘는 마이너스1부터 1까지요. 근데 나는 얘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극한을. 그래서 밑에 다시 나누래. 1 플러스 n 제곱 사인 n 세타. 자 그럼 얘는 당연히 뭐 돼요? 1 플러스 n제곱 분의 1 1 플러스 n제곱 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까? 맞지? 이제 극한 쓰래. 중간에 극한 돌리면 어떻게 돼요?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이거 뭐 나와요? 분모가 엄청 커지면 뭐 돼요? 0 되죠? 얘도 뭐 됩니까? 0 되죠? 그래서 답은 뭐다? 중간에 놈도 0으로 갈 거다 이 점입니다. 할 거 없죠? 맞지? 간단하게 끝내세요. 이 책 확인 체크도 연습 문제도.